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신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입장에서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저주를 우리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 관계가 안 좋은 사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뭐 인품이 훌륭하고 또 성품이 아주 안정적이고 남을 배려해서 적이 없는 세월들을 많이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월이 갈수록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성품과 상관없이 정말 나를 저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속에 미움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저주의 문제를, 그 증오심과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일단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 그쪽에 불리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관계가 깨지면 그 저주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증폭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인생이 어두워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 편을 들게 하려고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골은 더 깊어지죠.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오랫동안 끈끈하게 동역했던 관계들이 산산이 부서지죠.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6월 25일이죠. 6.25, 68년이 지난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한 맺힌 일, 상처받은 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한 공동체 속에 전쟁의 비극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동족이 동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세월이 68년이 지나도 그 증오심이라는 게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과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 처리를 못하면 영혼이 어둠이고, 그걸 처리를 완벽하게 잘하면 그게 바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봐, 전체 흐름을 모를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쫓겨서 도망가게 되죠. 왕이 피난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 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조에 속했던 베냐민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피난길에, 울며 가는 피난길을 언덕에서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냥 시므이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오죽하겠냐,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면 당연하지. 그렇게 오히려 신무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을 말리죠. 다윗의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무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주받은 사람의 형편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받은 사람의 형편을 이용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므이는요, 다윗이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했거든요.
지금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험에서 이제 도망가는 형편이 터하니까 이게 저주받은 상태죠, 뭐. 누가 봐도. 근데 그때 시므이가 그 다윗의 저주받은 상태를 이용해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이름 벌을 내리는 거다. 지금 네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지금 그렇게 왕위를 빼앗기고 죽음의 위협을 겪는 건 네가 피 흘린 죄가 있기 때문이다. 사울 왕가를 멸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평소에 다윗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상처투성이었던 사람이 그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또는 저주받고 있을 때 그 저주를 쏟아붓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긍휼과 동정심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시므이는 지금 저주를 퍼부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다윗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 있었죠. 근데 다윗이 너무 강하니까 왕이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마치 입증이나 되듯이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 봐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다 하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저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 있고 동일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 수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스타일이 다르건 이념이 다르건 어떤 가치관이 다를 때 상대편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봐라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하나님이 벌 내리는 거다 저주받은 거다 상대편의 저주를 이용해서 또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못됐을 때 입이 간지러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야, 걔가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것 같아, 그치? 공의로우시지? 저주 받은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 대는 거죠. 봐라, 내 말이 맞지. 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기에 한 정원을 가진 영주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자기의 종 중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 한 명 불렀어요.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다. 난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이 신실한 크리스천인 늙은 종이 평소에 이 주인이 너무 못됐고 교만하고 무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천국 가려면 돼지 우리에 가서 그 진창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당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고통 중에도 나 그것만은 못하겠다. 아니 내 체면이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보겠냐. 내 종들이 또 얼마나 나를 욕하겠냐. 그건 못하겠다. 그리고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좀 안 돼서 이제 정말 긴박해졌어요. 죽을 날이 곧 된 것 같아요. 다시 불렀어요. 내가 이러다 지옥 가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에 가서 진창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잡아고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그 길밖에 없겠지. 자네가 이야기한 다음에 계속해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래 알았어, 가기로 결심했어. 나랑 같이 가자. 너가 내 종이니까 같이 돼지 진창에 가서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늙은 그 크리스천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면서 환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유, 주인어른 벌써 갈 마음을 가지셨으면요 하나님 그거 받으셨어요. 그냥 여기서 회개하셔도 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이나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 왠지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거기 위에다 더 고난을 얹어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비유를 들려줬을 때 이것을 극복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를 자기 낙에 태웠고 그리고 여관에서 머물게 하고 치료해주게 하고 숙비까지 다 대주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의 관계는 그 통과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예수님도 사마리아를 못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관계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증오하는 것보다 사마리아인을 더 증오해서 유대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욕할 때 사람들이 너가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맞지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사마리아인 하면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거반 맞아서 죽어있는 누워있는 걸 보면서 우리를 저주하고 증오하더니 잘 됐네, 니네들이 얼마나 못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쓰러져 있는 고통당한 사람에게 저주하고 간 게 아니고 하나의 인간으로, 그와 나와의 관계, 사마리아인 유대인 뭐 지리적이건 또는 어떤 혈통적이건 종교적인 건 신념의 문제건 정치적인 건 모두 떠나서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선대하고 긍휼히 여긴 거예요.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저주하는 것은 옳지 않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 여겼죠.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명백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거나 삶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너가 하나님께 벌받은 거다라고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편의 고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한풀이를 하면 안 돼요. 저주를 퍼부어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잠언 14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건 어떤 사람이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이 처참한 지경이라면 그 사람에게 무례하게 하고 못되게 구는 것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잠언 17장 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할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기뻐하죠. 사람의 재앙을 보면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걸 기뻐한다는 것은 둘이 지금 원수지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재앙당할 때 기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거라고 했으면, 이걸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그 사람을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고난당하고 저주당할 때 그걸 이용해서 저주하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형벌을 면치 못해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시므이의 입장에서요,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을 어기는 건데 이러면서 저주를 했을까요? 아니면 이거 당당하게 저주를 했을까요? 어느 정도로 당당하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저주하고 있어요. 다윗 주위에 용사들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쫓아가면서 저주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므이의 저주는 거의 사명감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주하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해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저주 가운데 있을 때 비겁하게 저주를 퍼부어 대잖아요. 사실은 다윗이 왕권이 건재할 때 저주할 수 있어야 그 정당한 건데, 나단 선지자처럼 이 지경이 되는데 어쨌든 저주를 해요. 근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 게 사울이죠. 초대 왕이고 자기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나 봐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과 다 몰살당하니까 이미 몰락한 왕가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사울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의 죄인인 걸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왕이 억울했겠냐 이런 거죠. 피 흘린 자예요, 피 흘린 자예요. 하나님이 너를 저주했다. 여러분,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기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정이고 한 왕만 섬기겠다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충성입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의 섬기기로 한 그 왕이 자기의 지파예요. 자기 인생을 다 걸었어요. 끝까지 거기에 목숨을 거는 자기의 열정이고 자기 헌신이지만 그것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이권에 관계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자기의 사상이건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이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충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정당성이 사울이 태어나면서 왕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임명했어요. 온 백성이 그걸 다 인정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므이가 개인적인 관계와 이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지금 다윗 왕이 비극을 겪었을 때 내 주 왕이여 하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므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정치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다 보니까 바뀌는 걸 용납을 못하고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증오심 속에 이를 갈고 다윗이 그렇게 많은 훌륭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대한 일을 해도 다윗에 대해서 계속 저주를 퍼부으면서 제아에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니까 이때다 하고 자기가 그동안에 분노를 발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몰래 이야기를 하고 저주했던 것이 얼마나 옳은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지금 이 시대 정치 상황이랑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인간이요 충성이라는 게 국가관이라는 게 이념이라는 게 얼마나 편협하게 짜겠는지요. 자기 수준이에요. 자기 의예요. 자기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사울 왕과의 뭐 충성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명예, 돈, 여러분의 이념과 정치 사상과 색깔들이요 사람을요 이렇게 무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대가 흘렀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수많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아람을 물리치면서 다윗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위대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내 지금 그거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왕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내 가치관 다 부서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있어요.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동참할 수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 민족의 아픔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들이 있어요. 너무 맹목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해요. 그 분야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면 계속 비극만 반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고통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인간이란 이유만으로도 고통 때문에 같이 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좀 마음이 좀 인간미가 좀 회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별로 뭐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 증오하고 싶고 내 생각은 안 바뀌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더 어려운 단계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여기서도 넘어가는데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렇습니다. 저주하는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를 합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반대죠. 지금 시므이는 다윗이 시므이에게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도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 그렇게 저주하는 시므이 맞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다고. 자, 어떤 측면에서 이런 해석이 나왔을까요? 자, 11절에 보면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자, 한번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맹세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 보면요 어떻게 시므이를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이해하냐면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지금 사울 왕이 베냐민 족속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왕족이었는데 졸지에 그냥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내가 밉지. 이렇게 망하고 쫓겨다니는 것이 당연히 고소하겠지. 아, 시므이가 저주하는 거 그의 입장을 생각하면 사울 왕에 대한 그리움 생각하면은 그래 아마 사울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나 보다. 이 베냐민 사람이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이 훈수 줄 때는 잘해요. 누가 막 여러분 친구를 막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야 그냥 용서해. 걔 입장도 이해해 줘야지. 자기가 당해봐요. 그때는 훈수 줬을 때 그 태도는 전혀 없어지죠.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훈수 준 이야기가 아니고 더 놀라운 것은 자기의 비극을 상대편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혜로 활용하고 있어요. 도대체 저 시므이가 왜 나를 이렇게 증오할까? 당연하지 증오하는 게. 왜요? 11절을 잘 보면 뭐라 그래요? 내 배에서 난 내 아들도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베냐민 사람이야? 당연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비극이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걸 생각해보면 내 모습을 이해하면 시므이가 하는 말, 저 태도 다 이해가 된다. 내 아들도 나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네. 시므이 이해한다. 이해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또 그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11절을 또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건데 누가 막을 수 있냐고 11절에. 다시 말해서 시므이가 나를 저렇게 오랫동안 그동안 저주했었구나 증오했었구나 이게 어떻게 인간이 가능하냐. 제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려고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저주한 거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시므이의 말을 새겨듣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린 자예요. 피를 흘린 자예요. 물론 이건 시므이가 사울왕이 피를 흘린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아의 피를 흘렸지 충신의 피를 흘렸지 나는 저런 저주를 받아도 싸지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원인이 근본적으로 시므이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영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될 수 있겠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 날 저주하고 비난하고 괴롭힐 때요 그게 인간적인 관계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탄의 작용이나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은 인간이요 지독하게 잔인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게 저렇게까지 미워할 필요가 있나?
사탄이 방해하거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경고를 메시지를 하려고 나에게 하실 말씀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100배 이해하는 거예요. 시므이 그럴 수 있지 그렇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윗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 자체도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울며 가는 길인데 거기다가 또 쫓아오면서 끝까지 저주하는 사람의 무게가 더해지잖아요. 발이 뛰어떨어지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슬프고 괴로워서 통곡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중심이 안 흔들리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다윗이 지금 이 저주받는 것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다윗에게는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디딤돌일까요? 아프리카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큰 개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건너는 걸 보니까 큰 돌을, 간신히 어른이 들 정도의 무거운 돌을 이고서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저쪽에서 왔을 때 여기다 내려놓은 돌들이 반짝반짝 있고 저쪽에도 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고 물어서, 아니 이 겨울 건너기도 힘든데 왜 그 무거운 돌을 그 이고 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 마을로 가려면 꼭 이 돌을 들고 가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요 겨울이 여기는 얕은 것 같고 별로 물살이 안 센 것 같지만 저 가운데쯤 가면 어마어마한 급류가 밑에 흐르고 있고 거의 발 딛는 순간 중심을 해서 넘어지는데 불과 몇 미터만 떠내려가면은, 쓸려가면은 바로 그냥 낭떠러지 폭포로 떨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돌을 이고 간신히 한 발 한 발 디디면은 이 돌의 무게 때문에 급류에 떠내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이렇게 놀아본 경험이 있으면 그런 거 알죠? 근데 만약에 중심을 잃고 돌을 떨어뜨리게 돼서 넘어져도 떨어진 돌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 급류에 안 떠내려가고 계속해서 이 돌을 그 밀면서든지 들든지 해서 건너가면은 급류에 안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지금 시대적인 풍파를 겪고 있고 뚫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외다 무거운 짐처럼 내 삶을 힘겹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상사나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요 버티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면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눈이 부득부득 띄어지고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그 졸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공격할까 봐 열심히 또 공격 안 당하려고 그 왼손이 밈 안 받으려고 열심히 해갖고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쇠파에 떨어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의 그 비난 속에서 이해해 주면 돼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요 해답이 안 나와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유 내가 신무여도 그랬겠다, 내 수준이 그렇지 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내게 필요하니까 겪게 하신 걸 거야. 그리고 이해해 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다윗의 탁월한 점이 뭐냐면요, 저주하는 상대편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가 저주하는 내용을 인정한 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추스릴 수 있겠어요? 다윗은 놀랍게도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형편은 이해하지만 그가 저주하는 내용의 영향은 안 받아요. 이게 이제 놀라운 점이에요. 다윗이요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 그래 네 말대로 난 죽어 마땅한 놈이야, 난 더 이상 살 필요도 없어, 에이 그러고 약 먹어요? 뛰어내려요? 다윗은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저주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그 희망을 품고 있어요. 저주가 저주로 오는 게 아니라 저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로 활용이 돼요. 저주가요 참 신기하죠. 저주하는 사람의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인정을 하지만 그 저주의 영향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완전히 차단시켜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자 누가 이제 여러분을 비난한다고 칩시다. 알고 보니까 뭐 여러분들에서 흉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근데 그게 엉터리야,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걸
걔가 그렇게 한 말 다 거짓말이고 잘못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다 했어요. 설명 다 했으니까 그의 저주가 정당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도 잘 자고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래요? 여러분 입으로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효라고 이야기해놓고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말도 안 돼 하면서 괴로워서 어쩔 바를 모르고 그 인간이 왜 내게 그런 말 했을까? 그러면서 정말 나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싼 인간인가?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돼?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인생 헛산 거 아니야? 하면서 그 저주의 말에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 갇히고 고통을 겪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요. 그러면 자유해야지. 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냐고, 왜 그것 때문에 분해하냐고요. 말도 안 되면 아유 헛소리 했네 그리고 잊어버려야지. 다윗은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에요 상대편이 한 말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네 해놓고 그건 말도 안 돼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은데 한마디도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역사책 외우려고 사람 이름 외우려고 누구 한말 외우려고 윤리책 외우려면 그렇게 안 외워지면서 돌아서 들은 이야기가 어떻게 생생하죠? 잊혀지지도 않죠. 왜 묵상하고 계속해서 암송하고 되새기고 해석하고 소설 쓰고 막 이러죠? 신기하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걸 왜 외워요? 왜 전달해요 또 다른 사람한테? 걔가 이랬대 하면서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잠 못 자냐고요. 다윗은 그의 말은 옳지만 내게는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지만 그의 말은 무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시므의 말보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권능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사람의 저주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강력한 걸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건 다윗의 왕위를 결코 빼앗지 않을 것이고 자자손손이 그 왕위를 거둬가지 않을 것이다. 혹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면 다시 복직시켰다 그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내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강단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은 거의 듣지도 않고 졸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도 이해는 못하다가 누가 자기 비난하는 소리 하나 들으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거기에 목을 매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 그래 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것 같냐? 내 인생에 네 말이 이길 것 같냐? 너 말대로 될 것 같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냐? 다윗은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대적자가 여러분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면서 모든 저주를 거둬간 그리고 영원토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어디에 마음을 두겠어요? 어느 걸 붙잡겠어요? 당연히 멋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누가 여러분 비난하면 맞아 너 입장에서는 나라도 그렇게 말하겠다 계속 저주해. 근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래요. 망해가고 저주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나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해도 비난해도 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비하하지도 말고 폄하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자기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그건 그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이제 그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이죠. 아버지 일생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한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도 가끔하다 저주했죠, 그죠? 근데 그 저주가 먹혔어요? 그냥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말이지 그게 이루어져요? 물론 제가 하는 저주는 가끔하다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해보니까 보세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아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에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충동해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이면서 저것들 저주하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고. 근데 발람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저주를 명하지 않고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어떤 주술로도 뭐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어떤 것으로도 저주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니까 그걸로도 저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오늘부터 자유로우세요. 단상 말 때문에 괜히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못생긴 게 그럼 여러분 못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일 뿐이에요. 안목이 없는 거지. 내가 왜 못생겨? 그러고 말 일이지. 제가 하도 그런 말을 자주 들어서 오늘부터 여러분 사람의 말에 참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차원 더 저주를 다루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님인 경우죠. 그것은 뭐냐면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놀랍게 반응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저주를 많이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저주의 연속이었어요. 내내 활동하는 동안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 헤롯 왕이 저주한 거잖아요. 태어난 아기를 죽이려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제자들이 배신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추억스러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맥스 루케이돈 목사님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중무장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법적인 절차의 문제예요. 명령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가시관을 만들어서 엮어서 머리에다가 찔러서 씌우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치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 하면서 조롱을 하고 여러분 침을 예수님의 얼굴에 창조주 얼굴에 피조물이 침을 뱉고 창조주 옷을 벌거벗겨서 나무에 매달아놓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아니 그냥 죄인을 그냥 형만 집행하면 되는데 왜 침을 뱉고요? 왜 조롱을 하냐고요?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이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인격적인 모욕이죠. 그게 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겪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반응을 하냐? 자기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놀랍게 저주하는 그들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이해했죠? 그들이 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 시므이 그럴 수 있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그런 거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새가 막 죽이러 가려고 그러니까 아비새 앉자, 우리 시므이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시므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저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목숨을 걸고 저를 저주하겠습니까? 저 상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세요. 얼마나 일생이 비참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사랑의 따뜻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부드러워지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저 고통에서 좀 저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고 저의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둠의 영, 사탄의 영을 물리치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으면 시므이가 보고 있다고 어땠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돌로 쳐 죽이고 있는데 스데반이 큰 소리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변해서, 아버지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군의 백부장이, 장교가 너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제대로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 때문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세상을 구원하고 증오를, 저주를 끝내는 가장 완벽한 힘이 거기서 나왔던 거예요. 갑자기 증오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럼 로마 군병이가 잔인함과 포악함 앞에서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 많은 저주를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상처받을 것도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부인만 하면 되는데 저주하고 부인을 해요. 예수님의 물끄러미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 7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나 그를 모른다고 하면 될 걸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저주까지 했거든요.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고 저주할, 부인할 건데 사탄이 내 영혼을 요구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내 제자들을 먹여라. 그를 돌봐라.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자기는 저주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이, 중무장한 군병이 그렇게 잔인하게 대할 때, 그래, 이들이 그럴 수 있지. 내 사랑하는 수제자도 나를 저주하는데 이 이방인인 로마 군병이 나를 사랑으로 보겠나? 벌레 취급하겠지.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군병에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게마저 저주를 받아요. 예수님의 그 저주의 고통은 우리가 받은 저주와는 비교가 안 돼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구약 성경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았는지 하나님께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저주 가운데서, 그 저주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한 거예요. 그것은 사랑으로, 용서로, 기도로 반응했기 때문에 저주가 평화가 된 거예요. 저주가 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은 상처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생각보다는 깊어요. 아무리 인격이 고매하고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래도요, 6.25 전쟁이 일어난 상처, 일제시대 때 받은 상처, 이념과 종교적인 차이로 인한 상처가요, 하나님보다 더 높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불편하게 느껴져요. 반감을 갖게 만들어요. 그 정도 상처가 깊으면요, 남은 건 증오밖에 없게 돼요. 잠시 동안은 교양이 있어 보이고 예의가 있어 보이지만 그 문제만 드러나면은 돌변하게 돼요.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시대가 바뀌면 어마어마한 저주를 그 입에서 퍼부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6.25 68년이 지금 지났어요. 그대로 증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저주를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한국 교회 안에서, 대형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6.25를 상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선열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피 흘리면서 자유를 지켰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순국한 것이 형제끼리 서로 계속 증오하고, 우리가 어떠한 비극을 겪었는지 잊지 말고 그 증오심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려 하고 그런 희생을 당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피 흘리고서, 내가 죽어서 내 후손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통일이 된 아름다운 나라에서 서로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기를 바랄까요? 어떤 것이 그 피 흘림의 의미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뭐 6.25만 되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아, 어찌 우리 잊으랴. 그날을 원수의 하나까지 밟고 밟아서. 그죠? 여러분, 그런 노래 있죠?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것도. 생각해보세요.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우리 후손들의, 우리 형제들에게 계속 증오를 심어주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저주를 사랑으로 반응하는 길밖에 없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명령이니까요,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말이에요? 조동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자동으로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이렇게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복음을 드러낸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요, 바로 이거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때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느끼게 되고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면 복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이요, 십자가 아래서 다
내려놔야 돼요. 이념, 사상, 이권, 혈연, 지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밖에는 미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나요? 아니면은 아멘이 나오나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한 가지는 만 가지를 결정해요. 이게 모든 게 돼요. 결국은 삶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경건한 예배, 교리를 지키고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공허한 짓이에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때까지,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계속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살려둔 이유는 그 극복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고매하고 성숙한 인격자들, 예수님 꼭 빼닮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저주하는 사람을 빨리 없애려면 저주를 하면 안 되고 축복을 해야 돼요. 통과가 돼야 돼요. 어쩔래요? 빨리 축복하고 기도해 줄래요? 아니면 계속해서 저주하면서 계속 옆에서 그 뭐죠, 그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 오락실 같은 데 앞에 가면은 두더지가 튀어나오면 때리고 때리고 있는데 하나 때린다고 안 튀어나오네. 계속 튀어나와요. 결국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직장에 가면 벌써 이제 하나씩 튀어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지난 주일날 설교 들었지? 그러니까 자, 얘 보낸다. 얘 좀 깨끗이 지금. 여러분이 아멘 축복합니다. 그 사람 막 저주하고 미움하고 하는데 너무너무 형제님 사랑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미안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죠. 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또 저를 미워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기도의 제목 하나 보내주셨네요.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인격이 돼요.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을 닮아 있고요. 또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겠죠. 그러면 주님이 데려가실 거예요. 오래 살려면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요. 저는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복음화 되어야 돼요. 민족 정신이 복음화되고 개인이 복음화돼야 돼요. 강대상이 복음화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키는 곳이에요. 부디 예수님 닮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동안 내 마음에 품은 증오심과 분노와 미움을 감추지를 못해서 내 대적이 고난당할 때 그 위에 저주를 퍼부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심판을 빙자해서 분노를 사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낮은 수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심지어 내게 못을 박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마저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오히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나님, 어느 날인가 자꾸 실패하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어느 날 주님같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시대가 치유받기 원하고 이 민족이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인가 누군가 그 저주를 사랑으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저주를 사랑으로 바꾸고 복음으로 바꾸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남북 간의 첨예한 갈등과 저주의 상황이 풀어지게 하시고, 동서와 또 세계 각국에서 테러와 위협들이, 그 저주들이 복음으로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서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길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인 상처와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여겨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지금은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아들을 저주 가운데 화목 제물로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마음의 굳어짐과 강팍함을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그 어떤 저주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로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